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느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아주 신기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택했다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만세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이 멍멍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현재의 인간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수억 년만 년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날 보셨다 하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 만나가지고서 우연히 날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지. 내가 태어날 것을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건 우리는 상관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이 시간과 공간에 두지 않습니다. 영원 전에 이미 여러분을 보시고 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좋아하시니까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택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을 후사로 얻을 자녀로 예정을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굽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누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진토와 그런 무더기 안에서 굼틀거리는 구데기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롭다함을 입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예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예정하신 뜻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책은 주님이 세우는데 그 가장 큰 대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제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저도 요사이 종종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수가 있느냐. 너무나 너무나 신기해서 그걸 생각하면 그러면 어지러워져요. 도저히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냐. 정말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의지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의지러워지니까 나중에 아버지 난 모르겠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어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내게 구원을 주시니까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믿지. 너무 생각하니까 의지러워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수억만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한없이 우리 속에 솟아 넘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푸른 채소밭에 시푸른 애벌레가 채소를 갉아먹고 있는 그것을 보면 흉측하잖아요. 채소밭에 굼틀굼틀굼틀 틀이 부슬부슬 나가지고서 채소를 먹고 있는 거 보면 아주 흉해요. 아주 징그러워요.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놈이 호치 속에 들어갔다가 휘황찬란한 나비가 되어서 나른다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이제 나르면서 이제는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꽃에 꿀을 빻는다. 꿀을 빻는 것이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푸른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땅에 기는 존재가 하늘에 나르는 존재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푸른 벌레와 같이 아주 징그럽고 추악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 얼마나 징그럽고 추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코치 속에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잔뜩 안고 하늘로 너풀너풀 날라 올라가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 변화도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과학이나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지. 미워하는 사람 왜 택해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받기 때문에 또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 존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지금 사랑받고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해 주시나 난 몰라요. 믿기만 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즐겁고 엔돌핀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도 내 속에 엔돌핀이 솟아나고 사랑을 받아도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생길 뿐 아니라 몸에도 굉장히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기도 안 들려요. 병도 안 해요.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 건강해요.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면 그 다음 콜록콜록콜록콜록 대번에 감기가 들려요. 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살면은 몸에 저항력이 강해져서 병도 안 걸려요. 병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할 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의 이유가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청소년의 난동은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적인 발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치료는 감옥 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치료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사만 목사님이 주저라고 우리 교회가 주로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기독교 교도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어머니나 딸이나 죄를 지으면 일반 죄수들하고 섞어놓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교도소, 교회가 운영하는 교도소에 넣어서 사랑을 베풀죠. 그래서 그 교도소를 지금 딸 구입하고 이제 명년부터 교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주로 돈은 우리 교회하고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 교회하고 돈을 내서 이 교도소를 짓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액수는 말 안 하겠어요. 하면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는 또 나와서 또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왔다가는 또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병을 고쳐주지 않고 몸을 가두어 놨다가 풀어놓으면 또 병 증상이 나타나고 또 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김에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 같은 사람 보십시오. 존 뉴턴 같은 사람은 굉장한 범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총칼로 잡아가지고서 끌고 화물칸에 실어가지고서 구라파로 데리고 옵니다. 오는 동안에 화물칸에서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죽으면은 바다에 그냥 던져넣는 상어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흥이 나면은 죽은 시체만 던지는 게 아니라 산 흑인 노예도 던지면 산채로 물에 떨어져서 상어가 그를 물으면 발을 바동치는 거 보고 들고서 물고 썼습니다. 흉악한 지옥의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노예 상인의 배에 큰 풍파가 일어나죠. 배가 파선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구출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그 고난 중에 그가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주님을 늘 믿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반역을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고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에서 파선을 면퇴해 주기 때문에 그 배가 불란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맨발 벗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천당에 올라가면 두 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꼭 천당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는 것 보고 놀래고 둘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당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와 작곡을 존 뉴턴이 혼자 세는데 그 작곡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따냐면 자기가 노예 상인들을 배 싣고서 가는데 노예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아파가 마음이 아파서 앓는 소리 합니다. 그의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을 노예의 신음 소리를 곡조로 넣은 것입니다.
노예들이 앓는 소리입니다. 보통 걱정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노예들의 앓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가를 지어서 이 노예들의 앓는 소리를 곡조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존 뉴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흉악한 죄인을 어떻게 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 뉴턴을 만세전에 보시고 아시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사 때가 오니 그를 택하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 판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올바른 판단을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여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존 뉴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시는데 여러분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기독교 교도소를 세우는 것도 이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교도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치유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올바르게 서게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5절 보십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택하심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꼽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택하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현실적인 체험을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헬라 지구의 저 마케도니아 북쪽 수도 도시인 것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 제조뿐 말쟁이들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만 가지고 전한 것은 이것은 말쟁이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말로서 전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엔터테인 즐기게 하는 연예인처럼 하는 그거 지금 효과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배꼽을 잡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많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자꾸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웃기려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말로서 아무리 즐겁게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속에 부딪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쇼하는 것이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인이 가슴을 치고 아이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요.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깊이 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고함을 쳐도 동문서답이요. 마음에 그것이 화살처럼 꼽혀야 회개가 되지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회개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나 회개 안 되거든.
아주 돈을 쓰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부인 보고 좀 집안 일 좀 보고 집안에 앉으라고 남편이 아무리 고함쳐도 회개 안 해요. 그래도 내내 역시 계속해서 고운 꿈만 꾸려놓고 그냥 떠나버려요.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하니 도박하고 술 주정뱅이하고 방탕하고 사는 남편 보고 부인이 회개하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회개합니까? 말로가 아무리 해도 회개 안 해요. 놀이방이나 가고 인터넷이나 채팅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 아들 보고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목을 매달고 말을 해도 회개합니까? 말로가는 안 돼요. 능력이 따라야 돼요. 능력이 따라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례연 교회 길순주 목사님이 사경회를 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거든. 성도들이 시작부터 자꾸 졸은 거라. 자꾸 졸고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길선주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 내 말만은 허공을 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해, 이놈아 니부터 먼저 회개해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야, 너 친구가 죽을 때 인감 도장하고 전담 문서를 주면서 우리 마누라는 안 듣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이거 팔아가지고서 우리 아내에게 현금을 주라. 그래서 먹고 살도록 해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가 그 인감 도장 받아 전담을 팔아서 그 중에 100원을 네가 먹었지. 100원이라 하면 오늘 돈으로 한번 계산하면 한 1억쯤 돼요. 1억쯤을 꿀꺽 삼켜버리고 나머지 돈을 그 미망인에게 주었잖아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네가 숨겨놓고 네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서 아무리 외친들 그것이 허공을 치지 그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까 보냐. 아이고 하나님 맞았어요. 내가 그때 돈 100원 먹었어요. 그 과부에게 깜쪽같이 숨기고 내가 먹었어. 회개해라. 그래서 그가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여러분 이 길선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의 부탁을 저버리고 과부돈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내가 당장 이 100원을 마련해서 과부에게 갖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만들어서 과부에게 100원을 갚아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능력. 막 교인들이 회개하고 자고하고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나도 간음했습니다. 나도 거짓말했습니다. 나도 미워했습니다. 회개가 줄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은 그 훔친 것 가져와서 갚고 화해하고 변화시키는 여사가 장례연 교회에 나서 이것이 한국의 오순절 운동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성령의 운동이 우리 한국 강토를 뒤엎은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 역사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회개운동을 일어났는데 회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회개하지 하나님 능력이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고함을 치도 목만 쉬지 눈이 말똥말똥해서 주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도 회개도 안 해요.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아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 망가집니다. 가시는 굴이 우거진 밭을 쟁기로 그냥 갈아엎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갈아엎는 역사는 내 인간의 결심과 능력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만 가지고 맹숭맹숭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뒤엎어졌어요.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 연속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막 회개를 하고 뒤엎어지니까 반대파들이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며 바울이 베레아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집에 묵게 한 야손이라는 그 집안 식구들이 끌려가서 물매를 맞고
그리고 보를 주고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고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을 택했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막 거꾸로 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택하고야 그렇게 거꾸로 지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을 갈아 엎은 위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만세대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갈아 엎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아 엎는 것.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증거가 그게 있다.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 회개의 능력만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역사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도 나오고 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로 나타나고 기적과 병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능력의 은사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확신으로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마다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온 확신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믿음하고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혁신이 다가오고 성령을 체험해서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미션스쿨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합니다. 뭐 연세대학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중앙대학도 그렇고 우리 한세대학도 그렇고 미션스쿨 아닙니까? 가서 차플에 가서 설교도 듣고 그 다음에는 또 교양 과목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능력으로 마음이 갈아엎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확신을 얻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냐고 머리로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많은 고급 사회 인텔렉츄얼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들이 말해 나는 연세대 나왔습니다. 나는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나는 중앙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는 말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다 배워서 다 알아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봤자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 절대 천당 못 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난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 다 뭐 다 우리가 학교에서 듣고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뒤엎어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믿고 감동하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건 머리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믿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믿는 것이고 생각으로 지식으로 믿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안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어온 확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압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이 추운 겨울날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확신이 있어서 나왔지
확신 없으면 따뜻한 아랫목에 있지 뭐 이제 올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에 능력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확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택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늘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모셔드리고 성령의 체험으로 감화 감동을 받고 혹은 성령 세례도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택함받은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도 알지만 이거는 체험상의 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 편에서 택한 거라고 이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택한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나를 택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마음에 확신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손길이 우리 편에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체험하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나를 택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와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 선생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선생과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랐었습니다.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냥 와서 무슨 연극 배우하듯이 배우 노릇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전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치고 귀신이 소리쳐 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삶이 새로워지고 확신을 얻고 하니까 이게 보통뿐이 아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보통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보통 뭐 정치인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 취급을 안 받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갔을 때 너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영접해 주지 않았냐. 아예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과 그 일행을 보고 기이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가서 말씀만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확 달라져버립니다. 개인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확 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들로 신기하게 대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과 그 일행들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세 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손수 일해가지고서 천막을 만들면서 일해가지고서 먹고 살며 아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려고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와서 강연을 한다든지 연설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례금을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은데 바울 선생과 그 일행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례금에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아무 선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6절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많은 환난 데살로니가에 바울 선생이 복음을 증가하자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지 않습니까? 3주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 이방인 신을 섬기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사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호강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정말로 정말로 호강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어제 오가는 목사님이 말씀할 때 안희숙 여사의 감옥 생활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일본 신에게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하다가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부터 평양에까지 형무소에서 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안희숙 여사가 나중에는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면 이빨이 줄줄 흘러버려요. 영양실조가 돼서 이빨이 그냥 줄줄 흘러버려요. 그리고 머리칼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비타민 부족으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머리칼 다 빠지지요. 이빨 다 흘러버리지요. 눈이 안 보여서 글도 읽을 수 없지요.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된다는 것을 굳세게 일본 관원들에게 전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런 고통을 하고 믿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편안하게 믿으니까 정말 팔자가 늘어진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하지요. 나는 겁이 나요.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니고는 그런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희숙 씨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내일 일을 그는 예측할 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하루하루 살아 내일 일은 날 못 나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산다. 또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도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편안하게 부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을 전율시켰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선교들은 고생을 받아서 적어도 초대교회는 기독교 복음이 없고 이방신이 꽉 들어찬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정권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고 횃불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불로 태우고 맹수와 싸우게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은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큰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바라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확 뒤집혀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들은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들어갈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주 312년에 그리스도교가 온 천하에서 국교가 되고 천하가 복음화됐었어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정 36년 동안에 물론 조선조 시대도 대원군이 가톨릭 신자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우리 여기 앞 한강 절두산 위에 저기서도 약 3천여 명의 가톨릭교 신자들이 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36년 동안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많은 우리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다니는데 그중에 유명한 순교자가 길선주 목사님도 그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와서 교회에 쳐닫고 교회를 지키던 목사 장로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큰 고난을 겪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평안히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큰 교회 지어놓고 뜨뜻한 스팀 떼면서 우리 앉아서 말씀 공부하고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팔자가 늘어졌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 고난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국민 30%만 예수 믿게 하지 말고 50% 이상 예수 믿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한국 민족만큼 인구에 비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200만 성도가 5천만 동포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외국에 제가 나가서 복음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본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 정말로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는가 가슴을 칠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잘 모이고 또 회개하라면 무리를 지어서 나와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많이들 잘 모이고 회개하라면 또 많이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항상 다릅니다. 큰 확신이 옵니다. 이건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면 안 택한 뜻이거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택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어느 곳에 가도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니 우리 민족을 택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런 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밝히지 아니하면 예수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열쇠를 열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소아다에서 우리 에너지인 당이 되는데 이 당이 우리 피 속에서 세포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세포의 막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우리 밥 먹어서 전부 영양분이 당분화된 포도당이 된 그것이 피 속에 꽉 틀어차 흐르는데 이것을 인슐린이 가서 세포 문을 똑똑 뜨는 여보세요 배달 왔어요 에너지 배달 왔어요 그러면 이 세포가 인슐린의 문 두드리는 소리도 하면서 문을 열고 그러면 쫙 석유와 휘발유 들어가듯이 당이 들어가서 세포에 힘을 주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잔뜩 피 속에 포도당인 당은 사였는데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면 세포에 문을 안 두들겨 줘요. 문을 안 두들겨 주니까 또 인슐린이 약하면 문을 두드려도 소리가 많이 안 들려요. 딱딱딱 이러니까 세포가 문을 안 엽니다. 이래서 에너지가 피 속에 뻑뻑하게 차여서 혈관을 막을 뿐 아니라 이것이 오줌으로 다 나가야 되니까 물을 퍼마십니다. 이 조청같이 된 이것을 갖다가 피 속에 있는 것을 오줌으로 내보니까 물을 자꾸 마시고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피곤해요. 늘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파요. 당이 걸린 사람 물을 많이 퍼마시고 늘 피곤하고 늘 배가 고프고 그래서 잔뜩 퍼먹어도 세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가 안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피 속에 이렇게 뻑뻑한 당이 많이 쌓임으로 이것이 나중에 심장 마비를 일으키고 뇌졸중을 일으키고 신장을 피를 말라 피 흐르는 혈관을 막아가지고서 신장이 망가지고 뭐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사이는 화학이 발달되어서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온 사람은 인슐린을 주사를 놔요. 주사를 놓으면 주사가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대신 들어가서 직접 나오면 더 좋겠지만 안 나오니까 대신 들어가서 똑똑똑 문을 두들겨줘요.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인슐린 도우미를 주사로 놔주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당 걸리면 죽었어요. 그러나 요 사이는 인슐린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잘 관리하면은 여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슐린이 있어야 몸속에 들어오는 당분이 세포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심령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야 마음문이 활짝 열리죠. 뭐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서 연구해도 우리 심령의 문은 딱 떨어져. 난 몰라.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나는 너를 몰라. 싫어. 그럼 뭐 별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성령이 두드리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 누구를 모시고 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예수님 모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오니 예수님이 사망권세이고 부활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청산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항상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한 예수님으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주님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시고 세속과 마귀를 멸하여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해 주신 십자가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덤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어떤 종교와 너무나 특이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에서 부활로서 완성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 이제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살아나고 의, 평강, 희락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 살아나는 것이 봄입니다. 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쁨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직까지도 무덤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기뻐야 돼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한 기뻐지면 우리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생활도 치료받고 다 치료받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정말 우리 생활에
좋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슬프하고 우울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충만한 증거로서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시험과 환란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혹은 잡혀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직장도 잃고 해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쇠사슬 풀렸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기쁘지요. 종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 기쁘지 않지요.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 것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였습니다. 일정 36년의 폭정이 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그때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나보다 젊으니까 그때 체험 못했지요. 용용 죽겠지. 얼마나 기뻤던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6.25 사변 났을 때 그 고통 중에 있다가 정전되었을 때 휴전이 되었을 때 그때 또한 큰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병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죽음의 종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살 끌려지고 우리는 해방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찌하는지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의 종인 사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언제나 본이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본을 봐요. 별 도리 없어요. 자식은 처음 태어나서 백지와 같아요. 백지에 여러분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누가 그림을 그립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6살 동안에 거의 한평생의 인생이 완성되는데요. 6살 동안은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그려주는 그림을 받아들여요. 백지에 그림을 그려놓아요. 기초 그림을 그려놓아요. 그 다음 자기가 자라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판단하는 것은 기초 그림이 그려진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는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를 잘못 넣어놓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풍수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지. 기초는 안 보여요. 우리 건물도 기초가 보이나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초가 안 보여요. 그러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그게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모래사장 위에 모래 위에 놓은 기초입니다. 모래 위에 놓은 기초. 이 기초가 30년 동안 기초가 튼튼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 기초를 놓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이 돈 벌기 위해서 기초를 허술하게 나는 그 집 짓는 것을 다 중지시키고 도로 다 파헤쳐서 새로 넣어라. 그래가 얼마나 싸우고 야단 법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천사와 같이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와서는 아예 원수같이 싸워야 됐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만세반치고에 서게 되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초를 쌓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죠. 그러므로 요사이 이렇게 고층 건물 30층, 40층 지을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갑니다. 우리 인격도
우리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험양한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세워놓은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6살 동안 기초가 설립되는데 그동안은 부모님 하는 것을 다 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싸우느냐? 그럼 아, 인생은 부부 간에 싸우는 것이로구나. 부모님이 서로 존경하면 아, 인생은 존경하는 거죠. 또 말도 그래요. 남편이 부인 보고 야, 자, 여기 와, 저기 와. 이거 종부리듯이 하면 아, 원래 남편은 부인을 종부리듯이 하는구나. 그거 아주 나빠요. 반드시 존경을 써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앞에서 한 번도 집사람 보고 야, 자, 임마, 점마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존경해야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좋습니까, 저거 좋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원래 존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삶의 정상적인 것이구나. 그것이 기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위해서 닦아놓은 기초라는 것은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이후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후에 많은 고통을 입게 돼요. 이러기 때문에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여러분 꼭 부모를 봐야 돼요. 뭐 학벌이 어떠냐, 직장이 어떠냐 그것만 보지 말아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기초는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때 나타나느냐,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본성이 나타나요. 여러분 시골의 우물을 보십시오. 본때에는 우물이 맑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우물 위에 우물 들어가보면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는 물이 맑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고 한다면 우물물도 싹 올라오는데 보면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왜? 애들이 모르는 사이에 죽은 강아지 고양이를 우물에 던져넣습니다. 그놈이 깔아앉아 있으니까 본때에는 모르는데 홍수가 나면은 그것이 썩은 물이 떠올라오기 시작해요. 그와 같이 가정교육이 없는 기초가 없으면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 싸움이 붙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옛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고약한 것이 다 드러나고 그때 판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안을 봐야 돼. 그 집안이 어떤 뼈다귀인지 뼈다귀를 봐야 돼. 뼈다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이 젊은이들은 로맨스만 주장하고 서로 눈만 맞으면 좋다고 눈도장만 찍어서 결혼하는데 이것은 위험천만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가정이 지어지지요. 기초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좋은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시집장가 보낼 때 꼭 가문을 보세요. 부모님을 봐야 돼요. 부모가 그림을 그려주었으니까. 그림을 그려주었으니까. 존 뉴턴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그렇게 노예 상인이 있어도 어머니가 그림을 그려놨어. 어릴 때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늘 기도를 해준 그 미끄럼이 있었기 때문에 풍파가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던 예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미끄럼이 있으면 환난과 어통을 당하면 기초가 드러나거든. 좋을 때는 기초가 안 드러나요. 고난당할 때 기초가 드러나는데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고난이 다가오거든. 그때 기초가 드러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는 부모님이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 그 부모가 표본이 되죠. 예수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기초는 누가 그려주느냐? 그 교회 목사가 그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뭐 예수님을 어떻게 알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강조해서 신앙의 기초를 그려주는가에 따라서 그 위에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야 신앙이 자라죠. 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두 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사이에 전부 그 세계 속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희망의 복음이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방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 나가도 해외에 가도 보통 교인과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어려울 때가 딱 당하면 기초가 드러나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근질긴 믿음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초라는 것이 필요하죠. 바울 선생은 그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나 짧은 세월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선생의 본을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필요 없거니와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선생이 복음의 기초 그림을 그려준 그 본을 따라서 잘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을 올바르게 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자꾸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다니는 사람은 모범이었어요. 본을 따지 못해요. 그러므로 아예 뒤죽박죽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신앙 잃어버려요. 어느 교회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내 마음에 본을 딱 따야 돼요. 기초를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올바르게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